아, 네. 뭐 일단 다시는 여기 뭐 롤파크라고 해야 되죠? 롤파크 이제 경기장에서 경기 뛸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일단 좋은 기회를 주신 KT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. 뭐 일단 이번 뭐 은퇴 번복을 기념으로 뭐 아니 뭐 시작으로 계속 뭐 내년에도 그렇고 뭐 계속 할수 있었으면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이제 게임을 하고 나면 막 제가 잘한다고 느끼면은 아나좀 잘한다 되게 나 지금 많이 잘하는구나 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솔랭 하면서는 뭐 제가 이제 딱히 이제 스크림 같은 거는 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혼자 쉬면서 이제 솔랭을 했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을 잘안안 받았거든요.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KT 분들이 계속 찾아와 주실 때도 이제 제가 그래서 좀 자신감을 찾기가 힘든 것 같다 좀 이렇게도 많이 말했는데 와서 해보고 같이 이렇게 자신감 찾아 나가자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지금 자신감 찾아가는 중입니다. 뭐 그때 지금 몇 프로 막 이렇게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팀원들 분위기는 그냥 매우 좋고요. 그냥 성적에 대한 확신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뭐 맞춰 제가 별로 아직 많이 스크림을 많이 못 해봤다고 생각해서 뭐 아직까지 이렇게 확답을 내리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뭐잘 맞춰 나가다 보면은 근데 뭐 일단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만 잘하면 좋은 성적 낼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근데 뭐전 시즌 9위 팀이 다 경기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세 손가락 안에 들려고 왔으니까 뭐전 시즌에 3위 안에 들었던 세 팀이 경기되는 것 같아요. 항상 이 목표는 높게 두라 들었거든요. 그래서 뭐 제가 합류하면서 뭐 저는 이제 극적인 드라마를 쓰려고 왔기 때문에 뭐 서머 뭐 우승하고 롤드컵 바로 가죠 뭐. 근데 뭐 되게 와막 팀적으로 막 시너지가 날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은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뭐 같은 팀에서 생활해봤던 선수가 이제 스맵 선수도 있고 이제 비디 선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서로 어떻게 게임하는지 좀 그런 걸 서로 잘 아니까. 게임 내에서 좀 맞춰가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. 아예 손발이 안 맞춰진 상태에서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기대감이 부담스러워서 다시 복귀가 꺼려지는 것도 어느 정도 있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막 되게 다들 말하길 아 KT 오면은 뭐 KT를 뭐 구원해주세요 막 이런 말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제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아예 0이었으면 좋겠어요. 기대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되게 나중에 이제 높은 성적을 냈을 때 되게 행복감? 뭐 이런 것도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낮춰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오기 전에 그냥 뭐 근데 그 친구도 제가 이제 들어온다고 이제 뭐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?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친구도 알게 된 거라서 근데 그 전에 이제 만나고 이제 제가 솔직히 좀 관심은 있어가지고 막팀 분위기 어떻냐 약간 이런 정도 물어보긴 했었는데 결국엔 이제 이틀 뒤에 제가 은퇴한다 그랬거든요. 그래서 뭐그 앞에 뭐 되게 뭐그 친구 마음을 흔들어 놨을지 안 흔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좀그 친구 마음을 좀 흔들어 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때 뭐 시기로는 되게 미안하긴 했죠 그때. 합류회는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했거든요.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놓은 것 같아서.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다고 하니까 뭐 친한 사이니까 뭐 사람이냐 왜 하냐. 예, 이런 느낌으로, 뭐 그런 느낌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. 뭐 일단 롤파크에서 첫 경기인 만큼 기분 좋게 이기고
상대한테 악수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